스쿼트를 걸어 다니는 남자. 지난주에는 저희 야매지부 가족들이 커스커에 가면 꼭 사오는 구매 상품 소개해드렸죠. 오늘 역시 꼭 먹어봐야 하는 상품 10가지를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빵과 국수에 한해서는 거의 중독자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먹거리는 주로 밀가루 식품이 저의 추천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게 제일 맛있어. 풍국면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거 계속 우리가 먹어보는데 얘를 이기지 못해. 국수 종류는 무조건 좋아하지만 나름 입맛은 까다로워서 따지게 되더라고요. 들기름 맛의 국수 종류가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저것 다 먹어봐도 풍국면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사실 풍국면 하면 제일제당에서 독자 개발한 들기름 국수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풍국면은 풍국면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1933년에 시작된 국수 제조 회사인데요. 지금은 풍국면 프랜차이즈 식당도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특히 대구 사시는 분들은 풍국면 모르면 서울 사람 취급을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맛집입니다. 풍국면이 유난히 맛있는 이유가 있었죠. 들깨향이 온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아, 우리 집 개놈새끼 지금 보니까 들깨처럼 생겼네. 추천드립니다. 내 몸에서 들기름 냄새 난다. 이거는 저희 집 단골 반찬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아빠가 정말 좋아하셔서. 그리고 저는 이거를 사잖아요. 근데 요만큼 한, 그러니까 반찬으로 나온 그거 한 번 먹을까 말까인데 항상 없어져 있더라고요. 범인이 여기 앞에 계셔서. 네, 제가 범인입니다. 김치 부친 게 조금 제가 훔쳐 먹었습니다. 김치 부친 게 누구나 다 아는 맛이죠. 옛날에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커스커에서 사 먹습니다. 물론 그까짓 거 김치 부친 게 정도야 얼마든지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트레이더스의 이 명언을 매우 좋아합니다. 부친 게 만들어 먹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만든 부친 게와 비교해봐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내 기억을 믿지 마시고 캡처하세요. 이번엔 무슨 음식을 소개하는 걸까요? 밑에는 밥이 깔려 있고요. 양파를 위에 올리고 일본식 간장을 부어줍니다. 이제 아시겠죠? 연어 덮밥입니다. 코스코에서 연어를 사오면 맨날 회로만 먹기 때문에 좀 지겨울 수 있죠? 이렇게 고급지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일본식 간장에 관해서도 궁금하시죠? 폰즈 간장, 폰즈 소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코스코 상품은 아니고 백화점이나 네이버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만원에서 3만원이 넘는 상품들이 많은데 저희는 일본에 살고 있는 친구의 추천으로 이 상품을 먹습니다. 제일 싸고 맛있거든요. 올리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마다마 올리바. 코스코에서 올리브 하면 캔에 든 이 올리브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마다마 올리바 진짜 최고의 맛과 향을 자랑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샐러드에 넣어 먹기도 하고 그냥 식사 중에 반찬으로도 먹기도 합니다. 아마 술, 특히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즈와 함께 안주로도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 마다마 올리바 적극 추천드립니다. 커피빈 아메리카노입니다. 저는 여름이면 이 상품을 늘 구매하는데요. 이거 가성비와 맛이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는 커피 머신이 있어서 이거 필요 없어 하시겠지만 저희도 커피 머신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면 이걸 사 먹는 이유는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서 쉽게 얼음만 넣고 마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큰 1리터짜리가 6개가 들어있는데 14,990원입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유는 싸기 때문이 아니고요. 아메리카노로서 맛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야매주부. 요즘 사과값이 금값이죠. 하나에 만원씩 하는 사과 오래 보관하는 법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이 상품 왜 좋은지 알려드렸는데요. 유니렉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방식입니다. 종이 재질인지 그냥 손으로도 찢어지고요. 안쪽 면에는 접착력이 있어서 완전 밀봉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인터넷에서 구매했고요. BPA Free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BPA Free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친환경 제품.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은 우리 인간의 내분비를 망치게 하는 화학 물질인데요. 특히 플라스틱을 가열하거나 오래 사용하면 나오는 나쁜 물질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에 이런 마크가 있으면 일단 안전한 제품이라고 믿고 사셔도 됩니다. 이 상품은 사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양파를 오래 보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다면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코스코에 이 상품 있고요. 코스코가 멀어서 자주 못 가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글래드 매직 랩을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샐러드용 토퍼 네이처 소스라는 씨앗을 추천드립니다. 주로 이렇게 샐러드에 넣어 먹는데요. 저는 입안이 심심하고 출출할 때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시면서 먹어도 참 좋습니다. 주로 볶은 해바라기 씨랑 호박 씨 그리고 크랜베리가 들어있는데요. 짭짤하고 고소합니다. 무려 1kg가 들어있는데 14,990원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습니다. 이번 추천 상품은 멸치 해물 칼국수입니다. 밀가루 좋아하는 제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비록 인스턴트지만 저는 항상 고급지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감자 가능한 얇게 썰고 물 끓이기 전에 함께 넣습니다. 칼국수에는 감자가 들어가 줘야죠. 빨간 고추를 넣어야 색의 조화가 생기겠죠. 칼국수를 위해서 호박을 하나 사왔는데요. 이 호박이 3,000원이랍니다. 이럴 바엔 그냥 집 앞에 있는 칼국수집에서 사먹을 걸 그랬어요. 달걀을 풀어 넣어야 맛있다고 써 있습니다. 달걀 넣습니다. 이제 맛이 없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워낙 국수를 좋아하니까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막판까지 또 사 먹겠냐고요? 아 그럼요. 제가 하바티 치즈에 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렇게 고급지게 먹기도 하고요. 그냥 군것질로 먹기도 하고 오늘은 샌드위치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븐에다 구워 먹어도 좋지만 사실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 것이 아주 간편합니다. 오븐에 넣었다가 잘못하면 홀랑 타서 숯댕이 빵을 먹게 되거든요. 굽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즈를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다 슬라이스 치즈 한 장에 하바티 치즈를 두 장을 넣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에멘탈 치즈까지 넣었거든요. 그리고 로즈마리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인도 고춧가루 살짝 저는 팍팍 많이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번 샌드위치 영상에 참여해주신 식빵은 커스코에서 판매하는 신라면과의 탕정빵이고요. 치즈는 하바티 치즈가 출연해주셨습니다. 우정치료는 에멘탈 치즈였고요. 고춧가루는 이젠 잘 아시죠? 인도식 레드페퍼였습니다. 저희 집은 빵순이 빵돌이가 사는 집인데요. 사와도 버거번. 버거번? 번이야? 근데 사와도야. 새로운 샤워도우 버거번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커스코 빵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버거용 빵과는 전혀 다른 식감을 가지고 있고요.
탈지 분유의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서 담백한 맛이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커피랑 먹어도 될 정도의 맛이 있습니다. 사와도 버거버는 9,990원에 모시겠습니다. 내친김에 제가 좋아하는 간단한 식사류 하나 더 소개할까 합니다. 커스코에서 사온 황태채를 들기름을 넣고 살살 볶습니다. 뭐 이마트나 집앞 편의점에서 사오셔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들기름을 충분히 넣고 볶아줍니다. 양파도 준비하시고요. 양파와 물을 함께 넣습니다. 아, 황태국을 만들려나 보다 하시겠죠? 파마늘도 집에 있으시죠? 이게 뭐죠? 황태국이 아니라 황태떡국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커스코에서 구매한 들깨가루. 오, 이거 들깨, 이거 들깨가루 국산인데 싸네. 15,990원. 나 저번에 시장에서 샀을 때 그래도 되게 비쌌는데. 어, 이거 싸다. 국산이야. 껍질 벗긴 거 100% 국산. 떡국에 들깨가루를 충분히 넣습니다. 얘는 들깨 아니고요. 우리 집 개념스키 집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먹어 보시죠. 아주 간단하면서 늘 국이국으로 먹던 떡국과는 전혀 다른 맛입니다.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다음번엔 이런 걸 리뷰해달라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또 맹글어보겠습니다. 마칩니다.